개인,
지역, 나라를 뛰어넘는 커다랗고 포용하는 통합된 의식으로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세계를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할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먼저 이화영 경기도 지사님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화도지사 이화영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저희 경기도 파주에서 개최되고 제가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생태 문명이라는 주제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지구와 인간이 공존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 생태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나 살 수도 없고 지구가 현재 우리 인류만 이용한 권리성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도정의 우선 가치를 도민에 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땅과 자연이 영원히 그대로 지속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우리 경기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는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사장 오시는 길가의 강변에도 철조망이 길게 쳐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회의 자리는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이곳 파주 출판도시는 휴전선까지 불과 직선거리로 10km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남북 간 화해협력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학술, 체육, 인도적 지원 등의 교류를 위해 북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단의 현장인 경기도에는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DMG 생태탐방로 관광을 후원하였습니다.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DMG가 생태적으로도 무한한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몸소 느껴보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사는 올해는 여러가지 사정상 경기도가 일부만 후원했지만 내년에는 보다 전면적으로 후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경기도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생태 보존을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오기 전에도 좀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 환영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해서 우리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자꾸 그냥 하고 하셔서 근데 그 앞서 강사장님도 그렇고 유하영 교수님도 그렇고 짧게 하셔서 좀 제가 부담이라고 하십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기 전에 시간 나는 건 제발 그냥 약 한 15분 분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십니다. 제 환영사는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기후변화와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의 길 이렇게 하고 부제를 정치의 길을 묻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 청담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정치학을 학교에서 다니셔서 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관심을 두었고 또 오늘도 그 연장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합니다. 우선 이 오늘 파주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모두를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반도 또 동아시아의 그 생태적 전환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곳 파주에 오기 전에 포럼 행사를 부탁받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그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맞이한 이 시대의 과업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진화 또는 멸절이라는 화두가 학계를 넘어서 시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성찰의 여정 또 실천의 여정을 재촉해야 할 시대의 과제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기 초에 어느 웰스라고 하는 그 학자께서 미래는 아마도 교육과 재난 중에서 무엇이 승리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어느 과학자는 의식과 인간의 의식과 재난의 경주에 주목합니다. 다가올 미래 희망일까 재난일까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과 마음의 지도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지구적 과제 중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나 대응 속도가 매우 느린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전 세계에 적색 경보를 울린다. 올해 초 아마 1월 1일 그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전 세계에 내보낸 신년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에는 기후변화만 딱 돼서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체계적인 실천적인 위협은 기후변화입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방증자료가 이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국제회의석상에서는 이런 말을 또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기후 재앙을 맞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기후 변화에 관한 경고와 부인 그리고 정치적인 다툼 그런 가운데 일반 시민들은 결론 없는 역사의 지루함 또 정치의 비루함에 지쳐갔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인류 안위에 관한 UN의 긴급 메시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차원으로 다가섭니다. 최근 올여름 우리나라 그 여름 온도가 너무 참 더웠는데요. 최근 수년 지구 평균 온도는 기상 관측 자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반구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례를 찾기 힘든 지금처럼 여름 온도가 매일 연일 그 언론에 도로됐습니다. LA 48도, 마드리드 48도, 뭄바이 47도, 동경 40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도 최고 온도가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기상보온과 지구온난화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북반구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소위 그 헤이트돔이라고 하는 열돔 현상, 잦은 들불과 정도를 다해가는 가뭄과 홍수 현상, 해수면 상승과 해류계란, 서식지, 경작지, 생태계의 대량 훼손 이외에도 많겠습니다만 극한 기상이변을 초래해온 우리의 현실은 지구촌 많은 도시와 지역이 맞닥뜨린 기후변화의 뚜렷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든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환경과 기후, 생태계의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이른바 인류세의 등장, 그 핵심 동력을 제공해온 탄소문명. 지난 4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위를 훨씬 초과한 411 ppm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중 고밀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의 고온현상과 앞서 말한 기후체계의 티핑 포인트의 붕괴 가능성을 말합니다. Abrupt climate change라고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기후변화,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를 말합니다. 그런 재앙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2~3도 이상 오르는 시점을 말합니다. 지금 이미 1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1~2도 더 오르면 지구가 이른바 Hot House Earth라고 열심 지구의 궤적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식지, 경작지, 생태계가 더 광범위하게 됩니다. 각종 생명체가 대량 멸종합니다. 지구의 상당 지역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경제, 사회, 정치 차원의 대혼란입니다. 3년 전 체결된 파리 기후 협약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내로, 아마 영어로는 well below 2 degrees Celsius 이렇게 됐습니다. 2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구촌 거의 모든 나라가 아시다시피 협약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 환호도 잠시 파리 협약은 다시 정치적인 이유에서 기로에 섰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열심 지구 급격한 기후변화가 종전 방식의 산업화,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에즈 유저블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화를 지속한 경우에 20~30년 내로 울지 모른다고 합니다. 종전 방식은 화석연료를 이전과 같이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30년에서 40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망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분석이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향후 수년 혹은 10년 내 인류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과학적 전망이 그렇듯이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능성입니다. 지금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인류는 큰 재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아마도 이 점이 아마도 유엔 사무총장께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경고를 세계에 울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몇 년 전에 옥스퍼드 대사장은 탈진실이라는 말을 그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는 세계가 탈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세계를 세상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과학의 세계에 속합니다.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는 진실이다, 또 긴급한 대처를 요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과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현실정치의 셈법으로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은 그런 가능성이 온전히 닫혀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화석 연료를 빠른 속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로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판단입니다. 또 우리가 눈을 돌리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캐나다 그리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빠른 속도로 제한을 막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외에도 세계는 유사한 길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선택의 배경에 미래를 향한 깨어난 의식이 있습니다. 정치는 우리 의식과 함께 전합니다. 의식이 바뀌면 정치도 변합니다. 종전대로라는 방식을 넘어서려는 의식, 그 의식이 지구사회에 널리 퍼질 때 우리는 기후재앙의 도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산업문명의 길을 겪으면서 걸어오면서 경제와 성장과 소비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성장과 풍요, 그것이 삶의 가치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은 여전히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삶의 방식이 심각한 기후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젠 경제성장과 함께 그 대해를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성장과 과도한 소비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삶의 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의식혁명, 실천혁명이 전제될 때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북아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런 담론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 평화의 미래가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 올려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소비 못지않게 시급히 요청되는 시대의 현안은 지구와 사람,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열린 다자주의가 필요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그 일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교류 협력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 남북 교류 협력의 가능성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문명 벨트에 관한 상상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참석자분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그 꿈의 가능성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새 지역의 종전의 방식의 산업화가 또다시 전개된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위협, 매우 큰 재앙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재앙, 그리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문명의 가능성을 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후 3일간 열리게 된 뜻깊은 회의에서 깊은 성찰과 또 희망에 찬 가능성이 함께 우리들에게 기원드리면서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